안녕하세요, 여러분. 향수 스타일링 유튜버 이세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향수를 막 뿌리다 보면 어느 순간 평범한 향, 흔한 향이 좀 지겨워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럴 때 한 끗 차이의 섬세함, 한 끗 차이의 남다름으로 색다른 고급스러움과 조화로운 향을 선사하는 브랜드 아르마니 프립의 추천향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브랜드는 예전에 인생향수 영상에서 떼올롱 향수를 소개해드리기도 했고, 제가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던 게 이제 남자 연예인분들 중에 와, 이분 진짜 향수 취향 세련됐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손석구 씨였거든요. 손석구 씨 하면은 그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 때문에 뭔가 약간 스모키나 우디 같은 걸 뿌리실 것 같은데, 이제 손석구 씨가 즐겨 뿌리시는 향수가 요 베르말라키트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게 정말 크리미한 화이트 플라워 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와 상반된 향을 뿌림으로써 저 사람 뭐지? 하게 되는 그런 색다름을 연출할 수가 있어서 향수 취향 세련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아르마니 프리베와 함께하게 돼서 이 베르말라키트가 포함된 레테르 프레시우즈 라인을 좀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요 라인에서 이번에 1월에 따끈따끈 신상향수 2종이 출시가 됐어요. 요게 또 꽃비누향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진한 존재감 있는 우디 스모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향이어서 신상향수부터 이 레테르 프레시우즈 라인의 추천향수 4종까지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아르마니 프리베는 이제 조르조 아르마니가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해서 정말 소수만 향유하던 향수가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보게 됐는데, 이제 조르조 아르마니가 패션에서 가진 오뚜쿠띠르 철학을 향수에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한 맞춤 제작. 그래서 좀 평범한 향보다는 조향 과정부터 패키지에 이르기까지 미스터 아르마니의 예술적인 터치가 담긴 향수들이 바로 이 아르마니 프리베 라인입니다. 이 아르마니 프리베는 4가지 컬렉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레조, 라 콜렉시옹, 레테르 프레시우즈, 레밀레윙.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레테르 프레시우즈 라인은 이 4가지 컬렉션 중에서 좀 가장 고가 그리고 가장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미스터 아르마니가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채로운 자연과 문화의 영감을 받아서 완성이 된 컬렉션이고요. 특히 이 아르마니 프리베 향수들은 바틀이 진짜 고급스러운데, 이 레테르 프레시우즈 라인은 잡아보시면 그 묵직한 고급스러움이 남달라요. 위쪽에 조약돌 모양의 캡부터, 그리고 앞부분에 이렇게 금장으로 표현이 된 향수 이름과 각 향을 잘 표현해주는 컬러들, 그리고 이 겉에 있는 무늬마저도 향과 관련된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화장대에 쪼르륵 놓기만 해도 좀 하나의 오브제처럼, 아트피스처럼 아름다운 친구들인데, 특히 이번에 이렇게 출시가 된 블랙 앤 아이보리 코간의 듀오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친구들부터 한번 소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코간의 듀오는 나머지 향수들과 약간 보틀 느낌이 살짝 달라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마치 깨진 걸 금으로 이어붙인 듯한 크랙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킨체기 아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깨진 도자기를 이어붙여서 불완전함으로부터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예술인데, 코간에는 금을 표현하기도 하고 마치 정교하고 좀 섬세한 조향을 통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탄생하겠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이 코간의 듀오가 탄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상 코간의 향수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향수는 바로 이 블랑 코간입니다. 이 블랑코간에는 꽃비누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향수예요. 근데 기존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친구들이 약간 더 비누가 존재감 있게 올라왔다면, 이 친구는 꽃의 존재감이 조금 더 분명한 꽃비누 향수입니다. 그래서 계열은 화이트 플로럴 머스키로 화이트 플라워가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향수인데, 이 친구가 표현해내는 향의 이미지가 또 너무 매력적이에요. 나른한 일요일 오전에 두 연인이 침대에서 맨살을 붙이고 깨끗한 면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것처럼 깔끔하고 깨끗하고 순수하면서도 묘하게 관능적인 뭔가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는 향이거든요. 한편으로 깨끗하게 세탁한 하얀 친구의 자스민 꽃이 잔뜩 뿌려져 있는데, 거기에 지난밤 그 친구에서 자고 어떤 누군가의 체취가 같이 묻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친구를 처음 맡았을 때 자스민의 화이트 플라워 향이 존재감 있게 올라오는데, 탑노트에 있는 알데하이드나 베이스에 있는 화이트 머스크 그 덕분에 갈수록 깨끗하고 포근한 비누향으로 잔향으로 이어지고, 중간에 약간의 이 애니멀릭한 향이 올라옵니다. 하얀 침대에 맨살이 닿아있는 것에서 오는 그 긴장감이
그 애니멀릭한 향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 향수는 그 베노이스트 라프자라는 프랑스 조향사분이 조향을 하셨다고 했는데, 자스민을 추출할 때도 생화같이 우리가 많이 맡아본 이런 자스민의 프레시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추출법에다가 원래 잘 사용되지 않는 소금 침용법이라고 하는 좀 기술을 사용을 해서 자스민에서 리치하고 파워풀한 텍스처를 이끌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스민이 있다 보니 이렇게 묘한 관능적인 느낌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약간 청순 섹시한? 사실 이 두 가지 단어가 양립하기가 힘든 단어인데, 청순한 이미지가 있으면서도 묘하게 관능적인 이미지까지 함께 갖추고 있는 향이 바로 이 블랑코가네요. 스타일링을 생각해보면 보틀 컬러 그대로 크림톤이나 아이보리톤이나 화이트톤의 부드러운 착장에 너무너무 잘 어울릴만하고 니트에 매치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겹개선이 드러나는 오프숄더의 니트를 입었다거나 할 때처럼 포근한 이미지와 관능적인 이미지를 둘 다 좀 연출하는 그런 룩에 잘 어울리는 향이에요. 이 자스민의 화려한 향이 있다 보니까 화사하고 풍성한 실루엣에 좀 화려한 원피스에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소개팅을 가실 때도 첫 번째 만남보다는 두세 번째 만남에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좀 이 관계를 발전시켜 봐야겠다 할 때 한끗 포인트로 딱 뿌리기 좋은 향? 저는 이제 데이트할 때 자주 뿌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꽃비누 향 하면 지속력과 발향이 좀 부족해서 고민이셨던 분들은 요 향을 뿌렸을 때, 저는 잔향이 거의 반나절 이상? 집에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도 제 살에 이렇게 향이 배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또 만족스럽고, 이 기존의 베르말라 키트를 부드럽게 잘 사용하셨던 따뜻한 도시 남자 느낌의 남성분들이 또 이 아르마니 프리베 레테르 프레시우즈 라인에서 다른 향수를 찾는다면 이어서 사용해 보실만 하고, 이미 화이트 플라워 계열들, 부드러운 비누 향 계열들, 꽃비누 향 계열들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봄까지 쭉 이어 뿌릴 만한 그런 향수를 찾고 있으실 때도 이 블랑코가네를 한번 시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향은 바로 블랑코가네와 듀오로 출시가 된 누아르코가네입니다. 오늘 전 사실 누아르코가네처럼 좀 착장을 입어봤는데, 이 친구는 강렬한 스모키 오디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향수예요. 정말 웅장한 저택에 벽난로가 이렇게 타닥타닥 타오르고 있는데, 그 앞에 엄청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누군가 앉아서 시가를 한 대 피우고 있는 듯한,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 놓여있는 약간의 그 위스키 향까지 함께 담아져 있는 정말 강렬한 카리스마가 있는 향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드, 그리고 베티버, 여기에 레더까지 진하게 올라오는 향입니다. 그래서 그 손석구 씨 화보를 보니까 딱 그 검정 레더 자켓에다가 머리도 싹 넘기시고 한 그 착장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손석구 씨 그 이미지 그대로 표현된 향이고, 스모키한 향수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것 같아요. 왜 매송 마르젤라에서 보시면 By the Fireplace와 그 Whisper in the Library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엄청 농축시켜 놓은 느낌? 또 이 친구는 소피 라베라는 조향사분이 조향을 하셨고, 베티버가 포인트인 향수예요. 보통 베티버 하면 좀 흑향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 친구는 특별한 증류 방식을 통해서 가장 농축된 이 베티버 하트를 추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디한 향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톡 쏘는 듯한 좀 자몽의 프레시한 향까지 같이 담아내서 우디하고 스모키하면서도 부드러운 특성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근데 얘가 세기만 한 게 아니라 베티버의 추출법 덕분인지 마무리는 묘하게 좀 감각적이면서 센슈얼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정말 한 콧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남다른 포인트여서 잘 향을 깊이 음미해 보시면 부드러운 엔딩이 정말 매력적이어서, 저는 이런 스모키 향을 평소에 잘 뿌리지 않음에도 향이 좀 깊게 파고들게 되는 향수였어요. 이제 남성분들 중에 진짜 깊은 인상을 남겨야 하는 모임 자리에 가시는 남성분들이나 아니면은 수트를 좀 제대로 입으시는 분들, 왜 예전에 그 니구스터라는 굉장히 수트 잘 입으시는, 옷 잘 입으시는 신사분 아시잖아요. 고분의 착장에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 롱코트라든지 수트도 딱 각 잡힌 핏에 이렇게 베스트랑 넥타이 딱 핏 맞게 챙겨 입으시고 머리도 이렇게 포마드로 싹 올리신 그런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와 같은 올블랙 착장에도 정말 내가 오늘 센 강한 이미지를 내야겠다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좀 잘 어울리고, 여성분들도 요즘 완전 싹 붙이는 헤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헤어에 올블랙 착장에,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그런지나 객시크룹을 입고 요 향을 한 콧 더 해주면 정말 카리스마 있는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향수 모두 이 친구는 화이트 플라워에 의외로 어떤 애니멀리감이 더해져서 이 친구는 우드 스모키에 뭔가 그 부드러운 이미지가 한 코더 더해져서 한 끗 차이 남다른 조화와 고급스러움과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코관의 듀오였습니다. 이외에도 레테르 프레시우즈 라인 중에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네 가지 향수가 있어서 이 향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테르 프레시우즈 라인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바트 이렇게 쪼르륵 났을 때 너무 정말 아트피스처럼 예쁘고 감각적인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향은 그 손석구 씨의 향수 베르말라키트입니다. 이 베르말라키트는 하얀 백합의 관능적인 순수함을 담았다고 하는데 화이트 플라워가 잔뜩 이 크림에 적셔져 있는 것처럼 크리미한 백합향이에요. 부드러우면서 섬세한 매력이 있고 거기에 화려함도 놓치지 않아서 좀 이런 뉴트럴한 톤의 하늘하늘하고 청순한 원피스에 같이 매치하시기도 좋은 향이고 아니면 손석구 씨처럼 나의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에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더하고 싶다 하는 남성분들에게 추천하는 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향은 이 강렬한 보틀의 컬러에서부터 향의 기운이 느껴지는 루즈 말라키트입니다. 루즈 말라키트는 겨울 땅속에서 피어난 매혹적인 튜베로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강렬하고 정열적이면서 정말 생동감 있는 향인데 튜베로즈 향이 주로 올라오고 여기에 오렌지 블라썸과 삼박자스민의 향이 좀 변주를 줘서 싱그러우면서도 좀 스파이시하게 올라오지만 정말 새빨간 립스틱 컬러를 바르고 그런 레드의 한끗 포인트를 향으로 또 줄 수가 있는 게 이 루즈 말라키트예요. 좀 강렬한 원색의 착장을 입으셨거나 아니면 관능적인 원피스를 입었을 때 딱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할 때 이렇게 저녁 데이트를 갈 때도 매치하기 좋은 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해드릴 향은 블루 터콰이즈라는 향인데 인도양 해변에서 볼 수 있는 이 신비로운 터키색 블루 바다의 향을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탑노트에 보면 프랑스 꽃소금 어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딱 맡았을 때 왜 제주도에 그 월정리 쪽에 세화해변 쪽 가면은 그 에메랄드빛 바다에 정말 제주도가 또 바람이 세잖아요. 바람이 불 때 그 바닷바람에 바닷물의 물레와 짠내와 그리고 그 모래사장의 어떤 포근한 기운과 여기에 어디선가 불어오는 꽃의 향 이런 것들이 막 한 대 섞여서 코에 이렇게 훅 몰려오면 찬바람의 기운 때문에 또 코가 시원하거든요. 약간 이 향수가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약간 그 민티한 느낌도 있고 여기에 파출리 샌달우드가 적당히 무게감을 잡아줘서 이렇게 날아가는 민트가 아니라 적당한 무게감 있는 민트가 완성이 돼서 평소에 좀 상쾌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이 반기실 만한 향이에요. 남성분들 여자친구랑 이제 바닷가나 뭐 어딘가 여행 가실 때 해외로 여행 가실 때 고를 때 매치하시기 좋은 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방금 보여드린 이 터키색 컬러랑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세련된 블루를 가진 블루 라줄리 향수입니다. 이 블루 라줄리는 인도의 증귀한 보석이자 무한함을 상징하는 그 라피스 라줄리의 오묘한 깁을 이렇게 예쁜 블루 컬러 보틀에 녹여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블루 컬러를 봤을 때 느껴지는 좀 편안함과 안정감을 담은 향이라고 하는데 앞에 블루 터콰이즈가 좀 민트 같은 시원함이었다면 얘는 좀 더 스킨향 같은 시원함이 있는 향이수고 이 자스민과 오스만투스 향이 주는 기운 덕분에 약간 시원 달달한 꽃 샴푸 향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우디 같은 마무리가 정말 살짝 한 콧 뭔가 이 앞선 향들의 풍성함을 저하는 정도로 들어가 있고 달콤 시원한 라임 스무디 향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향이에요. 거기에 약간 스킨향 한 스푼? 근데 완성되는 향이 이 오묘한 블루 컬러처럼 되게 세련됐기 때문에 옷 입을 때 색깔 잘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뭐 좀 쨍한 그린 컬러나 핑크 컬러나 이런 톤의 블루 톤이나 니트 상의 입었을 때 좀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포인트가 있는 룩을 입었을 때 매치하기 좋은 게 또 이 블루 라줄리고요. 좀 세련된 향 찾으시고 청량한 카리스마를 내고 싶은 남성분들, 여성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요. 약간의 그 맛깔나는 아까 말씀드린 라임 스무디의 향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계속 코를 킁킁대고 맡게 하는 그런 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레테르 프레시우즈 라인의 네 가지 향수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여성분들은 뭐 블랑코가네부터 베르말라키트, 루즈말라키트 이렇게 한번 시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남성분들은 강렬한 스모키인 누아르코가네, 또 블루터콰이즈, 블루라즐리까지 추천드려봅니다.
그래서 저의 원픽향을 이 중에 꼽아보면 너무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는 이 강렬한 꽃비누 향인 블랑코가 내가 제 원픽이었고, 강렬한 우디 스모키 위에 부드러운 마무리 향끝을 찾으시는 분들과 또 풍성한 화이트 플라워 향에 깨끗하고 포근한 마무리를 원하시는, 한끗 차이에 남다른 섬세한 포인트가 있는 이 두 가지 향수 꼭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바틀부터 향까지 정말 섬세함을 느껴볼 수 있는 오늘은 아르마니 프리베어와 함께했고요. 저는 또 다른 향수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